안 가잖아, 납득이. Like and subscribe. It makes no sense at all. None at all. 납득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정말 멘탈 붕괴가 오실 거예요. 여기서 it makes no sense. 요 표현이 말이 안 되잖아. 납득이 안 가잖아. 요 표현으로 사용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Make sense. Make sense. 이 표현이 말이 된다, 납득이 된다라는 표현인 건데, make, 만들다, sense, 감각 하면 감각을 만드는 게왜 말이 된다는 소리지? 라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sense는 오감, 뭐 치각, 촉각, 청각을 말하는 이 다섯 개의 감각 외에도 우리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알아차리는, 인지하고 뭔가 감이 온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약간 우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아, 뭔 말인지 감 잡았어. 요 정도의 느낌. 이해되시죠? Make sense. 그래서 말이 된다. 아, 그거 말 된다. 그거, 좀 감적으로 이해가 돼서 내가 감을 잡겠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no를 중간에 넣어줌으로써 make no sense 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가 되겠죠? 그럼 make 앞에 don't 넣어주면 안 될까요? 됩니다. Don't make sense. 역시 말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이런 의미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 뒤에 나오는 at all 표현은 조금도 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이해가 안 돼. 라는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 뒤에 나오는 none을 앞에 붙여주시면 조금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 라는 표현으로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None at all.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없어. 이해되시죠? 여기서 at all 두 번이나 나오니까 발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at all, at all. 제가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죠? 원어민들은 이 부분을 at all, at all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북미권 발음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영국식으로는 at all, at all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None at all, none at all. 영국식으로는 none at all.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응용 한번 해볼까요? There's no milk left at home. None at all. 야, 집에 우유가 어떻게 이게 한 개도 없냐? 한 방울도 없냐, 이렇게? I'm not at all worried about it. 나 걱정 정말 하나도 안 돼. 전혀 걱정 안 돼. I don't believe it at all. 나 그거 하나도 안 믿겨. 그거 나안사안사안안 믿어 안 믿어. 이번 시간에는 it makes no sense at all, none at all. 한국어 표현으로는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요 표현을 함께 해봤어요. 자, 우리 이 뉘앙스 그대로 감정을 더해서 연습 세번 해보도록 할게요. It makes no sense at all. None at all. It makes no sense at all. None at all. It makes no sense at all. None at all.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